닭가슴살만 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소과장입니다. 오늘부터 글로리아 교육재단의 맨 꼭대기에서부터 지하까지 리뷰를 해드릴 생각입니다. 그 첫 번째로 학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. 학생 임대주택은 2인실, 3인실, 4인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2인실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들어가 보실까요? 빠라라란딴. 저희 학생 임대주택의 장점은 일단 저희 보안 선생님께서 24시간 상주하고 계신다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죠. 네, 저 보이시나요? 보세요, 보세요. 여기 2인실인데 방이 이렇게 왼쪽, 오른쪽 나눠져 있습니다. 들어가자마자 큰 신발장이 있습니다. 넉넉한 신발장이기 때문에 두 분이 생활하실 때 빨리 신발을 꺼낼 수 있는 곳을 제외하고 거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건들을 넣어놓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네, 들어오십시오. 실제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인데 테이블이 제공이 되고요. 그 다음 이쪽 보시면 두 명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, 그리고 세탁기. 세탁기 지금 물건이 들어있거든요. 네, 냉장고. 냉장고는 좀 작은 사이즈의 냉장고인데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분 운동하시는 분 같아요. 자, 보시면 우리 닭가슴살이. 네, 닭가슴살만 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. 아래도 보실까요? 살고 계신 분. 죄송해요. 네, 볶음밥이. 볶음밥과 닭가슴살로 무장한 냉장고가 제공됩니다. 지금 살고 있는 방을 너무 많이 공개하면 안 되니까 저쪽 안 사는 방을 공개할게요. 보시면 책상 한 세트가 제공되고요.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깔끔한 색, 부드러운 톤, 그죠? 이게 또 어두우면 또 공부가 잘 안 돼요. 화사한 톤의 벽지와 딱 어울리는 그런 책상, 그리고 옷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 옷걸이는 전에 사용하던 분들이 쓰던 건데 그냥 쓰시면 됩니다. 16층인데 16층에서 바라보는 여기만의 감성이 있습니다. 이 야경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해 들어오는 거 보시면 지금 오후 2시거든요. 그러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해가 들어와 있네요. 해가, 네, 해가 진짜 마음에 듭니다. 좋아. 방마다 에어컨디셔너가 달려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담배는 태우시면 안 됩니다. 담배 안 되고요. 잠깐 여기 이제 살짝 볼게요. 노트북을 놓으셨는데 이렇게 케이블만 있으면 인터넷이 무료입니다. 그러니까 따로 돈 내는 게 없습니다. 뭐 다른 방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보증금, 관리비, 전기세, 수도세, 가스비, 인터넷 사용 비용 모두 무료입니다. 친구랑 만약에 둘이 같이 학교를 선택을 했다. 한 친구는 정비과정, 한 친구는 뭐 칵테일, 뭐 이렇게 해서 둘이 산다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직업군을 가지더라도 같이 방을 쓸 수 있어요. 저녁쯤에 칵테일하는 친구가 칵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둘이 가볍게 한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2인실 굉장히 좋네요. 방 하나 달라고 하고 싶네요. 네, 너무 좋네요. 2인실. 쾌적해요. 자, 그러면 이제 2인실 보셨으니까 3인실과 4인실도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.